재난 탈출 액션 영화 엑시트 제작부고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지난주에 공개가 돼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엑시트 1차 예고편으로 문을 활짝 열었고요. 두 배우분께서 또 제작보고의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예고편 공개되자마자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며 이건 뭐 예고편보다 예고편부터 찰지다, 현우 터졌다, 조정석 역시 연기의 신, 예고편만 봐도 빵빵 터짐, 소재가 엄청 신박해서 당장 보고 싶다, 신선 그 자체, 대박 기대 등등 뜨거운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난영화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 조정석, 임윤아의 폭발하는 케미스트리, 보기만 해도 짜릿하고 새로운 영화가 탄생한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영화 엑시트는 청년백수 용남과 대학 동아리 후배 의주가 원인 모를 유독가스로 뒤덮인 도심을 탈출해야 하는 비상 상황을 그린 재난 탈출 액션 영화입니다. 짠내 폭발 청년 백수 용남 역의 조정석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와 조정석 씨가 시원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무대 위로 오르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실복법 회사원 의주 역을 맡은 임윤아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임윤아 씨가 무대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멋집니다. 두 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자, 명실상부 대한민국 믿고 보는 캐릭터 연계 귀재죠. 우리 배우 조정석 씨와 네, 두 분 반갑죠. 예. 그리고 충무로 차세대 여배우로 주목받고 있는 임윤아 씨입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정말 두 배우만의 새로운 만남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일단 맡으신 역할 소개와 함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조정석 씨. 네, 먼저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예, 바쁘신데 저희 영화를 위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엑시트에서 청년 백수 용남 역을 맡은 조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아 씨. 네, 안녕하세요. 임윤아입니다. 저는 엑시트에서 용남의 대학교 동아리 후배 의주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엑시트 그야말로 올여름 기대작으로 우뚝 지금 선 화제의 작품인데 엑시트 포스터랑 예고편만 봐도 그동안 한국 영화에서는 본 적 없던 새로운 재난영화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정석 씨와 임윤아 씨 엑시트 시나리오 읽고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맨 처음 시나리오 읽고서 완전 재밌는데? 이거다. 뭐 이런 생각을 바로 했어요. 예. 진짜 뭐랄까 기존에 볼 수 없는 새로운 소재의 영화고 그리고 되게 영화가 되게 유쾌하고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저를 매료시키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약간 좀 액션물 같은 걸 되게 좋아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출연을 결심하게 된 게 그냥 시나리오 자체가 너무 재미있고. 그쵸. 그쵸. 그 이 영화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저는 감독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분일까? 네, 어떤 분인가. 이런 작품을 쓰신 감독님을 꼭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바로 감독님을 만났죠. 네. 호기심까지? 네, 호기심까지. 좋습니다. 임윤아 씨는 어떠셨나요? 시나리오 보시고. 저는 이제 처음에 재난 영화라고 해서 굉장히 좀 무겁거나 진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많이 담겨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유쾌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이 매력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의주라는 캐릭터가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캐릭터들보다도 굉장히 더 능동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그런 부분들이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되셨군요. 네. 그리고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아, 공감이? 예. 제가 재수하고 삼수했을 때 갑자기 떠오르면서 넌 도대체 뭐 하는 거니? 집에서 맨날 그런 얘기를 들었던 그때가 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도 갑자기 떠올랐는데 납득이가 정말 잘 어울렸었잖아요. 그때도 공감 많이 했죠. 그쵸. 예. 근데 이제 납득이가 지워지고 용남이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조정석 씨와 정말 찰떡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정말 시원하고 유쾌함의 중심에 두 분이 계시는데 조정석 씨 정말 연기하는 캐릭터마다 매번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 지금 이 뜨거운 반응 굉장히 떨리실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이 엑시트는 여름 가장 큰 성수기에 이제 관객들을 만납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일단 굉장히 떨리고요. 떨리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했던 작품들보다 더 애정이 큰 영화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1년 중에 가장 되게 성수기인 그 시기에 저희 영화가 개봉이 된 거라서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되게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저희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 네.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임윤아 씨는 공조에서 정말 발랄한 푼수 처제 캐릭터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또 오랜만에 관객들을 만나요. 소감이 어떠세요? 네. 영화는 이제 제가 공조 이후로 처음 또 또 오랜만에 또 인사를 그렇죠. 드리기도 하고 저의 또 첫 주연작이에요. 엑시트가 영화로서 그래서 좀 많이 기대되기도 하고 저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우리 임윤아 씨가 궁금해하는 것만큼 예비 관객 여러분들도 엑시트 어떤 영화일지 지금 무척이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또 시너지가 어떻게 터지게 될지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짠내 폭발 청년백수 용남 짠내 회사원 의주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엑시트 캐릭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